오, 벗개비! 벗개비입니다. 이산을 붓고 섬진강을 헛하다 불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. 불의 하얀은 섬진강이 자란 불은 면치기가 중요해. 면치기가 해두면 이렇게 불에 제가 먹어보겠습니다. 지금 먹으러 가볼까요? 커피도 보고 맛있는 채찍국수도 먹고. 아 진짜 너무 맛있겠다. 어머 이거 떨어진 거 봐. 이거 진심으로 너무 맛있어요. 국물이 진짜 완전 새콤달콤 진짜. 우리 재첩이랑 새콤달콤한 게 너무 잘 어울려. 고추랑 재첩이랑 같이 입에 들어오는데 국물이 끝내줘요. 아 이 국물이 뽀해요. 재첩이 아주 잘 우러나온 거야. 야외에서 국물이 보자는 완전 별미거든요. 오이도 꼭 먹어. 불의 특산물이 오이래. 아 진짜? 입에서 없어졌어. 녹아서 없어졌어. 오이가 왜 이렇게 아삭아삭한 거야? 고추장면인데 철판에 딱 구워주시더라고요. 철판에 고소하고 안에 속이 꽉 차있어. 이 채첩 국수에 왜 고추가 들어있냐면은 채첩에는 비타민 A가 없는데 고추에는 비타민 A가 풍부해요. 그래서 이 둘을 같이 먹으면 완벽해. 찰떡궁합? 완벽해. 우리와 여기? 먹기 사단! 채첩은 타우린이 많아가지고 간 기능 개선에 되게 도움이 되는데 황달을 해소해서 되게 피부 미용에도 좋고. 살짝 황달기 있으신 것 같은데요? 네? 빨리 마셔야겠어. 지금은요? 하얘졌어요. 아! 옛말에 동의보감에 보면 독을 없애주고 눈에 굉장히 좋대요. 호로록 드시면은 눈이 아주 밝아지시는 거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. 아직 물에 오향이 있으신가요? 당연하죠. 지금 이게 혹시를 보세요. 저는 이 섬진강 불에 완전 사랑에 빠졌어요. 아 이 벚꽃길 진짜 눈에는 감길 수 있지만 카메라에 안 남겨서 정말 맞아. 너무 진짜 이거는 가을에 와도 낙엽이 있어서 되게 좋을 것 같고 불에는 그레이트! 다음에도 먹으러 올래? 그래! 그래! 어디로? 구례로!